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저는 여기 오랜만에 달서구 상인동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네거리가 상인 네거리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상인동 롯데백화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인역 4번 출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물은 여기 상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주변이 임대업이 엄청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통상가 건물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앞쪽이 전면인데, 전면이 대도로변이고요. 그 뒤편 주차장입니다. 보면 각종 뭐 준종합병원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무실, 여기 각종 이제 병원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사무실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먹거리가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또 직장인분들, 직장인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대, 30대신데 이 동네가 상인동 목자골목이라고 20대, 30대 분들이 모임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라서 오히려 더 이쪽 위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원룸, 투룸 수요가 참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목자골목 라인에 위치한 바로 좌측에 이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 나머지는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상인역에서 도보 뭐 1, 2분 하면 충분히 상인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구축 주택들 땅이 나오면, 지금 보면 옆에도 주택이었어요. 이걸 부시고 이런 수익형 건물들을 다 올립니다. 그만큼 이쪽이 임대업하기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주차장, 상가 좌측편으로 주차가 이렇게 라인은 두 대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네 대, 그리고 주차는 총 여섯 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여기 상가는 이제 꽃집입니다. 뭐 공방도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스터디 교육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왔고요. 뭐 CCTV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 4개 채널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층 들어와서 느낀 것도 뭐 쓰레기가 뭐 널브러져 있거나 뭐 그런 점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여기가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수가 하나, 둘, 안쪽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4개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총 5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복도 타일도 유광 타일을 사용을 해서 반질반질한 게 복도가 참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3층도 2층하고 똑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층인데요. 보면 똑같이 2층이랑 가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자, 보면 전체적으로 집이 깨끗하다라고 바로 첫인상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인세대인데, 여기는 주인세대가 없습니다. 미니 투룸으로 이렇게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저렇게 한 가구. 그래서 건물의 총 가구 수는 2층 5개, 그리고 3층 5개, 4층에 2개, 총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옵션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세입자가 자기 옵션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 옵션들은 이렇게 옥상 앞에 보관을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공간도 있으면 건물 운영하기는 참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옥상 올라왔습니다. 자, 보면 이 건물들이 앞쪽에 전부 다 대도로변입니다. 지금 코너변에 비춰지고 있는 빨간색 건물 1층에는 서브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바로 앞쪽이고, 그리고 각종 통상가들 뒤쪽 주차장들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남쪽 방면으로는 롯데시네마와
각종 먹거리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입자들이 이쪽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건물을 보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인근에 보면 평당 한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구축 건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건물도 물론 구축이긴 하지만 그 건물과 평당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엄청 차이 납니다. 거의 뭐 천만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그리고 위치적으로나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건물 괜찮다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촬영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0가구, 미니 투룸 2가구, 총 13가구에 대지 226제곱미터, 건물 377제곱미터, 2012년 12월에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6대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 12억 5천, 대출 2억, 임대 보증금 3억 1천만원, 그래서 인수 가격이 7억 4천만원에 월 수익 31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 순수익이 25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뭐 주인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인수가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뭐 관리비로 뭐 소득세 제외하고도 월 200만원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영상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1층에 내려왔습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사실 요즘 요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그리고 수익 목적 건물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될 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지가 되면 뭐 취득세가 2주택 구간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2주택 구매 시에도 취득세 부분이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익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물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건물은 정말 임대에 특화되어 있고 임대업하기 좋은 위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가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